안시에서 차로 1시간 남짓 달려 물의 마을로 유명한 에비앙에 도착했다. 미네랄 워터로 이름난 에비앙. 에비앙은 깨끗한 물로 유명한 레만 호수를 끼고 있는 작은 마을이다. 이곳 에비앙에서 거리마다 눈에 띄는 기념품은 다양한 형태의 물컵이다. 에비앙 물의 수원지인 카샤의 샘이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물병을 여러 개 준비해 온다. 우리나라 약수터 풍경과 비슷한 느낌도 든다. 에비앙의 물을 나도 한번 마셔봤다. 에비앙의 물은 언제부터 유명해진 걸까? Grâce au marquis de Lesser qui découvrit l'eau dans le jardin de son ami monsieur Cacha. Il se mit à boire régulièrement de l'eau des viands et se sentit nettement mieux, surtout sa santé au niveau des reins. 에비앙 물은 1789년 이탈리아 사람인 레제백작에 의해 최초로 발견됐다고 한다. 이후 이 물은 전 세계로 알려지면서 깨끗하고 몸에 좋은 물의 상징이 됐다.